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오픈 스탠스의 시작입니다. 오늘은 1단계, 예, 오픈 스탠스. 우리 테니 분들이나 뭐 이 스탠스를, 크로스 스탠스를 고집하셔서 이 스탠스의 자유로움이 없는, 예, 그런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픈 스탠스 처음에 단계는 우리가 이 스탠스를 연다, 이 스탠스를 열고 그 다음에 상체를 닿는. 자, 우리 테니 분들이나 초보 분들이 테니스 칠 때 많이 힘들죠. 왜 힘드냐면 이 상하체가 같이 놀아서 힘들어요. 상하체와 분리가 돼야 되는데, 그죠?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걸레 짜는 힘이라고도 하죠. 이 상하체를 반대로 꼬아주는 힘으로 우리가 이 구기 종목을, 이런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, 우리 초보분들이나 이런 테니스분들은 아무래도 테니스라는 운동에서 뻣뻣함, 그죠? 이 좀 부드럽지 못한 움직임은 이 상하체가 굳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에서 나오는 동작이죠. 네. 이 상하체가, 그죠? 이렇게, 그죠? 우리 뭐 걷는 걸로 치면 이렇게 걷는 거죠, 그죠? 예.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강한, 적은 힘으로 강한 샷을 치려면 이 상하체를 반대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, 그 시작이 이제 오픈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하체를 정면을, 하체는 정면을 바라보면 상체만 튼다. 그죠? 이게 이제 오픈 스탠스죠. 시작입니다, 여러분. 예. 하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체만 꼬아준다. 자, 여러분 한번 보시죠. 우리 첫 번째 데드몽키는 앞에 오는 공을 크로스 스탠스로 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데드몽키는 오픈 스탠스로 치고 있어요. 둘 중에 누가 더 조금 더 손쉽게 공을 치는 것 같나요? 네. 테니스를 칠 때 발을 많이 움직여야 되죠. 예. 네.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. 그죠? 공을 쫓아가고 공을 잘 잡아서 치려면, 그죠?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 공을 수월하게 치기 위해서, 힘 안 들이게 치기 위해서, 빨리 잡기 위해서 발을 많이 안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.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없애야지 조금 더 손쉬워지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나의 체력도 세이브가 되고. 예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손쉽게 공을 치는 것 같나요? 요게 오픈 스탠스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오픈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네. 자, 여러분. 오픈 스탠스 시작하셔야 되겠죠? 네.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이 지금 이 제자리에서 놓는 오픈 스탠스는 여러분들이 공을 멀리가 아니고 약간 가까이에 두셔야 됩니다. 예. 네. 가까이에 두고 왼발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, 이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체중 이동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.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발 놓고 왼발, 그죠?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어지는 이 체중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오픈 스탠스를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다시 오른발 왼발, 그죠? 이렇게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손쉽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